잠깐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장성남 시인 올라와 주시겠습니까? 자, 무태진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 두 분은 평소에 이렇게 시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까? 네, 네. 가깝게 지낸 지 오래됐고, 아, 네. 이 신전심으로, 네. 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 문단의 거목이신 목을 선생, 조준 선생님, 이 두 분의 사이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? 지은 선생이 네. 조금 일찍, 이제 우리 지금 기준으로 네. 보면 일찍 돌아가셨는데, 네. 그 사이에 두 분이, 두 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. 시가 두 분 사이에 우정으로 아. 발표되고 그것이 알려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우리 문태준 시인은 장성남 시인께 어떤 시를 한번 보내보셨나요? 생각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문학천년 시절에 네. 90년도 초반이니까 3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이제 제가 시를 배우고 시를 창작하고 있을 때 네. 예, 그때 제 와이 예, 따라다니고 저를 시의 문 안쪽으로 이렇게 예, 끌어당겨주는 모습을 네, 저도 늦게 등단했습니다만은 장성남 시인 또 문태준 시인의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. 두 분의 시집도 소질이 많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왕화성 두 분의 합동 낭송으로 듣겠습니다.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왕화성 고골에게 조지훈 차은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우르는다. 그럼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